안녕하세요. 독일 벨러 한국총판 테크원 CNS의 주디입니다. 사장님들, 오랜만에 제품 소개 영상이에요. 그것도 신제품. 예고 쇼츠를 올렸었는데 보셨으면 아실 그 제품. 바로 약 90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 벨러사의 작고 가벼운 무게의 HD 내시경 카메라 V320과 V400에 이어 새로운 V 시리즈 V500입니다. 기존 V 시리즈 V320과 V400 영상은 카드에 걸어둘 테니 참고 부탁드려요. V 시리즈 프로브 영상에서 V320과 V400 프로브는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V320에도 카메라가 2개 또는 3개인 프로브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같은 V 시리즈인 V500도 호환 가능합니다. V 시리즈 제품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들을 최대 10m 길이의 다양한 카메라 프로브를 사용하여 HD 화질로 선명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 자동차 내부, 누수 탐지, 전자기기 검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제품 먼저 보시죠. 앞에는 전원을 끄고 켤 수 있고 와이파이도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는 온오프 버튼, 프로브 LED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밝기 버튼, 짧게 누르면 사진 촬영, 비디오 녹화 시작 및 중단, 길게 누르면 화면 보기를 전환할 수 있는 녹화 버튼, 촬영, 비디오, 갤러리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M 버튼, 설정 메뉴에 들어갈 수 있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설정 확인 및 이미지 고정하는 OK 버튼, 이미지 확대 및 위로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 위쪽 버튼, 이미지 회전 및 아래로 이동할 수 있는 화살표 아래쪽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USB-C 충전 포트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HDMI 연결부, 재설정 버튼, 마이크, 스피커, 본체 LED 조명, 금속 스탠드 연결부, 금속 스탠드, 거치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맨 좌측에는 M 버튼을 눌러 선택된 사진, 비디오, 갤러리 모드가 표시되며 옆에는 SD 메모리 카드의 장착 여부를 보여줍니다.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으면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슬래시 표시되어 있으면 메모리 카드가 없는 것입니다. 맨 우측에는 배터리 상태가 표시됩니다. 특징,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체. V500의 기본 프로브는 1m 길이 직경 5.5mm입니다. 카메라가 두 개라 정면, 측면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7인치 컬러 HD 모니터로 고해상도의 화질을 자랑하며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V320과 V400이랑 같이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 차이예요. 케이스도 조금 더 큽니다. 아참, 저희한테 구매한 제품만 한국어 지원이 된다는 점도 알아주세요. 장비 뒤쪽에 모니터를 세울 수 있는 통합 거치대, 스탠드가 기본으로 있어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m 이내의 물속에서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한 IP67의 보호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휘어지는 기본 케이블 뿐만 아니라 옵션으로 다양한 길이와 직경의 케이블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1.5m 연장 케이블도 연결하여 보다 더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본체와 카메라 프로브에도 고위도 LED 보조등이 있어 어두운 검사 구역을 밝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KC 안전 인증 제품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기능. 180도 이미지 회전, 고정 및 확대가 가능하고 동영상 재생 기능 및 음성 녹음 기능도 있습니다. 사용 시간은 약 4시간이고요. 기존 V 시리즈와는 다르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 분할 모드입니다. V320이나 V400은 두 시야를 따로따로 봐야 하는데 한 화면으로 두 개의 시야를 보면 정면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는 벽면에 있는 점부식, 미세한 균열을 측면 카메라로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며 매우 좁은 직각 커브의 배관과 같이 카메라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측면 카메라를 돌려서 배관의 끝부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즉, 내부 구조 및 카메라 하나로 봤을 때 놓치기 쉬운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 분할 모드는 카메라가 두 개 이상인 프로브를 사용할 때만 가능하고요. 관련 액세서리 영상은 위에 카드에 같이 걸어둘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데이터. V500은 와이파이를 통해 모든 이미지와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벨러 스마트 인스펙션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내시경의 카메라 화면을 두 번째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지 및 비디오 파일을 내부 SD 메모리 카드 또는 모바일 장비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하여 이미지 및 비디오를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검사 보고서도 쉽게 작성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용처. V500은 직경 6mm 정도의 구멍만 있으면 벽지 설치물, 싱크대, 배관 내 검사, 욕실 세면대 및 변기,
자동차 엔진 및 내부, 보일러, 에어컨과 같은 기계 내부 등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성품은요, V500HD 내시경 카메라 본체, 직경 5.5mm, 길이 1m의 카메라, 연장 케이블 1.5m, 여기에 32기가 마이크로 SD카드, USB 충전기, 후크 자석 액세서리, 사용 매뉴얼, 그리고 보관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액세서리는 V-PROVE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법을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장비의 전원을 켜거나 끄려면 온오프 버튼을 약 2초간 누릅니다. 3초 후 시작 화면이 나타나고 카메라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미지 고정하려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고정을 풀려면 OK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됩니다.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180도 회전되며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한 번 누르면 약 1.3배, 두 번 누르면 1.5배가 확대됩니다. 화면 분할은 카메라가 두 개 이상인 프로브가 연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녹화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이 분할되며 정면, 우측, 카메라가 세 개인 경우 좌측, 정면과 우측, 정면과 좌측 순으로 표시됩니다. 활성화된 카메라의 LED 조명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사진 및 비디오는 SD카드가 삽입된 경우에만 촬영 및 녹화가 가능합니다. 사진 또는 비디오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M 버튼을 누릅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찍히거나 비디오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를 종료하려면 녹화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V500은 9분 59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녹화가 중단되기 때문에 녹화를 계속하려면 녹화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합니다. 또 비디오의 소리를 녹음하려면 설정 메뉴에서 마이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마이크 아이콘이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버튼을 눌러 이미지 갤러리 모드에 들어갑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재생 및 중단할 수 있고 M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미지 갤러리가 종료됩니다. 저장된 이미지 및 비디오를 삭제하려면 설정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전원을 끈 V500에 SD카드를 분리한 후 적절한 카드 어댑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또는 내시경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모니터와 PC를 연결합니다. 일반 설정으로 이동하여 MSDC ON을 선택하면 SD카드에 있는 모든 저장된 파일들이 노트북, PC에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파일을 저장, 삭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를 교체하려면 유니온 노트를 풀고 모니터 또는 프로브 연장 케이블에서 프로브를 당겨 분리합니다. 프로브를 모니터 또는 프로브 연장 케이블에 장착하려면 소켓의 노치가 커넥터의 빨간색 점 위에 정확히 오게 한 후 유니온 너트를 손으로 단단히 조입니다. 본체의 전원을 끈 후 장비 하단의 검정색 커버를 분리합니다. 카드를 가볍게 눌러 꺼냅니다. 꺼낼 때는 메모리 카드가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착할 때에는 메모리 카드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장비 하단에 커버를 열고 구성품인 USB-C 케이블을 USB 충전 소켓에 연결하고 케이블 반대쪽을 충전기에 연결하여 주 전원과 연결하면 끝! 벨러 스마트 인스펙션 앱은 모바일 장비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한 후 표시되는 벨러 V500을 연결합니다. 앱에서 V500의 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 확인, 삭제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앱은 영어로만 되어 있고 한국어가 없다는 점만 참고 부탁드려요.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품의 온오프 버튼을 짧게 누르거나 일반 설정에서 장비 자체 와이파이를 활성화합니다. 벨러 스마트 인스펙션 앱을 엽니다. 커넥트 디바이스를 눌러 벨러 V500과 연결합니다. 앱과 호환되는 모든 벨러 내시경 카메라가 앱에 표시됩니다. 와이파이 연결이 되면 V500의 실시간 화면이 모바일 장비 앱 화면에 나타납니다. 앱을 사용하면 작업자와 고객이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아주 좋아요.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는 모바일 장비에만 저장되고 V500의 SD카드에는 저장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앱이 연결되면 모니터 버튼을 사용하여 V500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모니터 버튼으로는 LED 밝기 설정, OK 버튼을 통한 이미지 고정, 화살표 키를 통한 이미지 회전, 일반 카메라 설정만 가능합니다. 앱이 닫힌 후 모바일 장비와 V500 사이의 와이파이 연결을 중단하거나 V500의 일반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래야 모니터 버튼을 통해 V500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단순히 닫거나 꺼도 모니터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 꼭 와이파이 연결을 중단하세요. 사진 촬영하려면 하단 메뉴에서 포토를 선택한 후 파란색 점을 누릅니다.
하단 메뉴에서 비디오를 선택한 후 빨간색 점을 누르면 비디오 녹화가 시작되며 녹화를 종료하려면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우측에 있는 미디어를 누르면 갤러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송, 공유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으로 녹화한 내용은 앨범과 모바일 장비 앨범에 나타납니다. V500으로 녹화한 내용은 V500의 SD카드에 저장됩니다. 스위치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 분할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V500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V500의 전원을 켜기 전에 카메라 프로브를 장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비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프로브를 장착했으면 전원을 다시 껐다 켜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많은 고장 원인 중 하나인데 카메라 정면 부분에 보호구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밀어넣다가 강한 충격을 받을 시 카메라 헤드 부분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히 다뤄주시고 옵션 프로브 중에 프로텍터가 있는 프로브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V500은 방수 기능이 있지만 뜨거운 물에 장시간 잠겨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오랜 시간 동안 물 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연하고 구부러지는 특성을 가진 케이블이지만 한 개 이상으로 구부리면 케이블이 손상됩니다. 다섯 번째, 카메라 본체와 케이블을 연결할 때에는 소켓의 노치와 커넥터의 빨간색 점 위에 정확히 오도록 연결합니다. 여섯 번째, SD카드를 강제로 빼거나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SD카드 삽입 시 방향을 주의해주세요. 일곱 번째,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는 모바일 장비에만 저장되고 V500의 SD카드에는 저장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여덟 번째, V500은 9분 59초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녹화가 중단되기 때문에 녹화를 계속하려면 녹화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합니다. 아홉 번째, 벨러 스마트 인스펙션 앱이 닫힌 후 모바일 장비와 V500 사이에 와이파이를 중단하거나 V500의 일반 설정에서 와이파이를 비활성화합니다. 그래야 모니터 버튼을 통해 V500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단순히 닫거나 꺼도 모니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니 꼭 와이파이 연결을 중단해주세요. 마지막, 프로브 끝에 있는 카메라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더러우면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닦습니다. 산성에 대한 방호 기능이 없으므로 산성 유기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독일 벨러 신제품 내시경 카메라 V500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은 공간이 비좁은 엔진룸과 같이 좁은 공간에 침투할 수 있는 화질도 좋은 국내 KC 인증 제품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카메라 프로브는 정면뿐만 아니라 측면 카메라도 볼 수 있고 심지어 화면 분할 기능으로 인하여 한 화면으로 두 개의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인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카메라 길이 1m에서 최대 10m까지도 가능하고요. 현재 유명 엔진 제조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벨러 V 시리즈 신제품 V500을 실제로 보시고 싶으신 사장님이 계시다면 가격이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테크원 CNS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들의 관심과 사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벨러 한국총판 테크원 CNS의 추디였습니다. 사장님들 건강하세요.